120ml였지 이거. 57.04. 좀 이따지네. 8시 50분이고요. 오늘은 얘 비형 간염 접종하러 갑니다. 오늘 접종하는지도 몰라. 세상 평온해 아주. 드디어 쓰는 기저귀 가방. 기저귀를 몇 개나 챙겨가야 되려나? 한 1시간 정도만 잡고 넉넉하게 한 3개? 오빠 지퍼백 좀. 기저귀 3개. 오일병을 오늘 주문을 해놔야겠다. 문이 없이 후다닥 갔다 와보려고. 그러니까 방금 막 먹었으니까 3시간은 버틸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. 쪽쪽이를 챙겨갈까? 이걸 샀거든요. 휴대용 소독기. 여기다가 이걸 쪽쪽이 챙겨가지고 가려고. 이렇게 쪽쪽이 넣고 닫고 버튼 두 번. 그러면 소독. 소독. 어린이 데리고 와보세요. 아, 물티슈. 방물티슈도 하나 챙기고. 혹시 모르니까 옷을 더 챙겨갈까? 우리 언니 병원에서 애기 응가해가지고 되게 난감했다 그랬는데. 그러니까. 옷 입고 있어야 되고. 일단 이거를 갈아입히자. 아니, 기저귀 가리대. 그니까 맨 처음에 왔을 때 기저귀 가리대 이렇게까지 작지 않았는데 애가 좀 많이 컸나봐. 이게 또 몇 개래요? 이거 입힐 거라서. 아버지랑 커플. 기저귀도 한번 갈까? 아예 갈고 갈까 한번? 오여 용을 쓰고 있어 아주. 저 가서 탈장 저 배꼽 튀어나온 것도 한번 물어봐야겠다. 말이 안 들어가. 세상에, 이 옷을 엄마랑 아빠랑 살 때는 클까봐 걱정했는데. 그것도 있고. 토하지만 마. 한 시간이라도 입고 있어보자 우리. 손을 주세요. 그거 해가지고 턱받이. 턱받이? 크긴 크다 아직은. 그러니까 손도 가리고 좋지. 오, 이쁘신데요? 아, 진짜 귀엽다. 아, 귀여워. 이런 거 너무 입혀보고 싶었어. 귀엽다. 아, 귀엽다. 아직은 좀 크긴 크다. 요대로 엄마 집 놀러 가면 참 좋은데. 혹시나 재혼하거나 응가를 하거나 뭐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옷도 방금까지 입고 있던 옷도 챙겨가야겠다. 챙기고 턱받이. 아니 턱받이 하기를 사진 한번 찍을래 이러고. 자 찍어. 나온다. 내 카메라는 왜 이렇게 홍익인간처럼 나오는지. 아 귀여워. 엄마가 세상 귀찮게 해. 완벽한 애기가 됐다. 오빠 이거 뭐 한번 찍을래? 이거 내서 좀 세울 테니까. 요거 아기 수첩 챙겨야 돼가지고. 이름이 써 있었구나. 아기 수첩. 주무셔줘서 아주 잔잔한 것 같아. 주무셔줘서 아주 고맙지. 내가 안고 갈게.
아기 띠맸어. 안민이가 나왔대. 잘 잔다. 너무 쪼만해. 쪼만해. 입에 뭐 묻었는데? 어, 살짝 개운했네. 이렇게 서러웠어. 갑자기 안 울어? 응. 오한 또. 오. 어. 눈물 흘린가 봐. 어, 눈물 흘렸어. 지 검사 좀 했다고 세상에 서러워가지고. 어? 그렇게 서러웠어? 서러웠대, 서러웠대. 아. 주사 맞으면 또 더울 텐데. 눈물 봐. 눈물. 이만한 건 아닌데 아픈 약이에요. 아, 네. 이거 못 챌 수 있거든요. 이게 네. 안아주 사드려야 돼. 핫도그 차대출. 핫도그 안 보임. 어, 안 보여. 세상에. 주사 맞고 서럽다고. 여기 주사 어디야? 요구. 살 잡히는 거 봐. 용케도 밖에서는 얌전히 있다가 집 오니까 깼어요. 개구리. 이 이렇게 작아졌냐? 진짜 작아졌네. 처음에도 기저귀 가리대가 이 정도였나? 되게 작아졌네. 그새 컸나? 그새 컸네. 있잖아요. 요 배꼽 튀어나온 거는 4개월 넘어서도 이렇게 계속 튀어나와 있으면 이거 그때 이제 병원에다 얘기를 하면 된대요. 지금은 들어갈 수 있는 때라서 그냥 두면 된다고 합니다. 엄마. 와, 드름도 했어. 아니 애가 막 셀프 터미타임을 하더라니까 이 상태로. 언니? 왜 말똥거리고 있어? 나갔다 와가지고 피곤하면 좀 자야지. 막 재워 애를. 안 자겠다는 애를 막 자라 그래. 응, 짜글짜글한다. 이모가 이렇게 귀엽게 떠줬어. 사무실. 이거 뚜껑은? 또 130을 먹었어? 아, 존들. 이거 아직 미지근하겠지? 빨대 안 꽂아도 되겠지? 할아버지 소리를 자꾸 내. 오늘 B형 간염 주사를 맞아가지고 다음 주사는 7월 20날. 다음 예방접종 전에 일단 50일 촬영을 하러 먼저 가봤구만. 뭔 소리야? 2시간 20분 됐다고? 그럼 아직 밥 먹으려면 한참 멀었는데.
근데 고픈가 봐. 하지 않고 잘 좀 붙여주시겠어? 달달달. 많이 안 먹었대. 막 60ml 이상 안 먹고. 막. 아니, 지금 60ml 줘보자. 동현아. 오야. 응? 잘 먹어? 그게? 어, 근데 배고파서였나 진짜? 근데 아까 시간상 배고플 시간이 아니었어서 조금 준 거였는데. 근데 이게 근데 준지 한 20분 만에 울었어. 그럼 계속 줘보자. 어차피 모유니까.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계속 줘보자. 한 시간 단위로 줘볼까? 어. 조금씩. 너무 많이 씩 먹으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. 그럼 피파 할래? 이렇게 안고 맥주 한잔 해야 되겠다. 어. 네? 맥주 소리만 하면 왜 표정이 바뀌어? 맥주. 맥주. 소주. 뭐야, 소주는 별로 안 자몽이 있을. 어, 자몽이 있을 땡겨. 내와서 땡기고. 생맥주. 생맥주 너무 땡겨. 크라운 오프 생맥주가 너무 땡겨. 흑맥주. 아, 내 흑맥 타입은 좀 많이. 아, 존나 까다롭네. 오늘은 고생을 좋겠다. 신성, 땀도 엄청 흘리네, 지금. 꼬이지도 않거든? 부담. 나도 간볼래. 잠깐만. 궁금하다. 아. 근데 이걸 어디? 맛있겠는데? 오, 살 되기만 해. 이거 다 먹을 수 있다? 겠지? 우린데? 아, 이거 이 이거? 응. 지가 근데 일하니까 왜 그 도윤이는 집에서 또 열심히 모유를 먹고 있고, 저는 강아지랑 산책을 나왔어요.
평온해졌네. 오늘의 마지막 밥이다. 어? 근데 좀 스킬이 느셨네. 근데 나는 그렇게 하면 손모가지가 너무 아파하고 손목이 지금 좀 너덜거려. 에? 안 자는데? 모르겠다. 아니 귀여운 건 둘째치고 이분 왜 맨날 이렇게 멀리 계시는 거야? 뒤에서 볼만 보여.